쇼케이스. 교복을 입고 으르렁을 치던 소년이 어느덧 서른이 넘고 어엿한 뮤지션이 되어 다시 돌아왔습니다. 깊어가는 이 계절 담담하면서 호소력 짙은 목소리로 완성도 높은 앨범을 만든 엑소의 첸 최파타로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엑소 첸입니다. 와, 너무 오랜만인데. 정말 오랜만이에요. 정말 만 3년 만인 것 같아요. 예. 근데 3년 네. 전에 그 첸이 그대로 네. 왔네. 어, 감사합니다. 와. 네. 아니 그때랑 헤어스타일이 똑같은 건가? 네,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봐도. 헤어 컬러도요? 네. 더 네. 부드러워진 것 같은데. 어, 컬러 제가 브라운 컬러를 되게 예. 선호하긴 하는데 이번에 그래도 좀 애쉬 톤이 가미가 예. 돼서 어, 그거 알아봐 주셔서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야, 그림 같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아니 정말 이거는 진짜 네. 여러분 과장이 아니라 제가 막 진심으로 감탄했어요. 그래서 내가 아, 아이돌들은 이런 관리가 가능한가? 글쎄요. 예. 네. 오랜 시간 동안 아무래도 버릇처럼 이제 몸에 배어 있어서 그런지 그게 항상 남아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네. 살도 좀 빼시고 그런 거예요. 네, 어, 많이 뺐죠 살도. 네. 몇 킬로 빼신 건데요? 어, 공개해도 되나요? 최초 공개긴 예. 한데 제가 약 9kg가 있어요. 야, 기자거리다. 9kg? 네, 좀 많이 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조금 고민이에요. 오. 이게 제가 사실 의도해서 빠진 그 정도까지 빠진 게 아니라 처음에는 뭐 그래도 한 절반 가량이죠, 한 4kg, 5kg 정도면 되겠다 예. 해서 했는데. 언제부터 이게 몸에 배서 그런지 계속 빠지더라고요. 밥을 끼니를 챙겨 먹어도 이제 살이 다시 안 붙어서 그래서 다시 운동으로 다시 채워야 될까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럴 땐 우리가 이제 병원에 가봐라 뭐 이러잖아요. 정말 혹시 예. 건강에 문제가 있을까봐 그러니까. 그렇죠. 이제 예. 몸에서 이제 영양소를 흡수하지 못하면 또 그게 문제잖아요. 네. 그런데도 아직 제 컨디션은 너무 좋아서 건강에는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너무 좋아 보여요. 네. 야, 감사합니다. 예. 네. 야. 멋지다. 9kg을 뺐구나. 제가 제일 중점을 예. 뒀던 게 뭐 먹는 것도 먹는 거지만 제가 사실 이제 술을 또 좋아해서 술을 끊으니까 네, 술을 끊으니까 자연스럽게 많이 빠지더라고요. 그렇구나. 음식과 함께 먹는 이제 예. 술을 되게 좋아했었는데 그러면 그래도 지금 많은 분들 듣고 계시니까 팁 하나만 이렇게 하면 예, 살이 좀 잘 빠진다. 정말 간단하지만 제일 어려운 7시 이후 야식 먹지 않기. 예, 야식 먹지 않기가 제일 어렵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살을 잘 못 빼시는 분들 어렵죠. 뭐, 예, 야식이 분들이 이제 하루 종일 쫄쫄 굶다가 이제 11시에 이제 무너져서 또 바쁘시게 지내다 보시면 그치 못 먹다가 네, 이제 그 패턴이 어렵잖아요. 예, 맞아요. 저녁 때 뭔가 좀 일 네. 끝내고 나서 네. 약간 보상도 있고 맞아요. 예. 그런 것들이 있는데 7시 이후에 야식 끊기 네. 그래요. 뭐 이렇게 어려웠습니다. 네. 언어도 그렇고 다이어트 그렇고 왕도는 없어요. 없습니다 진짜. 자 이렇게 멋진 네, 나이스한 네. 네, 정말 3년 전 그 모습으로 그대로 돌아온 우리 첸 보든 라디오 카메라 보면서 우리 네. 최파타 청취자분들에게 인사 한번 해주세요. 네, 3년 만에 이렇게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이번에 미니 앨범 3집 미니 앨범 사라지고 있어로 돌아온 첸입니다. 잘 부탁드려요. 와, 화면이 환상적이네요. 감사합니다. 예. 우리 첸, 네, 네. 정말 첸. 네. 근데 벌써 엑소가 10주년을 맞이했어요. 네, 그렇게 됐어요. 예, 이지민 씨가 뭐라고 하셨어요? 첸, 벌써 엑소가 10주년을 맞았다면서요. 축하합니다. 정말 교복 입고 으르렁을 추던 게 엊그제 같은데 강산이 변하는 동안 엑소 멤버들은 변치 않았네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와, 그래요. 정말 감사합니다. 네. 정말 제가 엑소 멤버들 데뷔 때부터 봤잖아요. 네, 맞아요. 예. 근데 뭐 진짜 다른 멤버들도 그대로예요. 저도 사실 얼마 전에 멤버들이랑 좀 모여서 이제 작은 컨텐츠를 하면서 예전에 데뷔하기 전에 찍었던 티저 사진들을 같이 봤었는데 네. 모두가 그대로더라고요. 저희들끼리도 그러니까. 특히 엑소가 그래. 예. 그럴까요? 예, 예. 감사합니다. 저희들끼리도 좀 놀랬었어요. 그래서 와 그러니까. 네 멤버들이 다. 그대로더라고요. 그렇죠. 저희가 또 같이 있으면 더더욱 모르잖아요. 모르죠. 네, 이렇게 사진으로 대놓고 보니까 조금 감탄하라고 근데 대부분 이제 이렇게 네. 뭐 군대를 갔다 오거나 무슨 공백 기간이 있거나 이러면 네. 살짝 뭐 너무나 그 사람이지만 약간 느낌은 좀 바뀌거든요. 분위기가 많이 달라지죠. 예. 근데 지금 분위기가 똑같아서 네. 놀란 거예요. 정말요? 예.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타임머신 같아. 그 네. 3년 전도 그대로 최니
3년 것 같아서. 3년 전보다 제가 느끼기엔 그래도 네, 조금 더 남성스러움을 추구하긴 했었는데 아직까지 저에게 좀 오랜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아니 네. 남성미가 없는 건 아니지만 너무 아니에요.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저를 이렇게 맨날 항상 네. 귀엽게 봐주셔가지고 아, 정말 네. 귀여워요. 그런 얘기 해도 되죠. 저는, 네, 너무 귀엽고 맑아. 아, 정말요? 피부도 맑고, 네. 아유, 제가 누나한테 이런 소리 들 그런 거 아니죠. 아이고. 네, 3년 지나도 누나도 항상 그대로신데요. 네. 자, 이번에 첸 앨범이 나와서 네. 멤버들이랑 따로 이제 음감회 너튜브 촬영도 했다고 제대한 찬열 씨도 함께 네, 예. 다 모였습니다. 이제 드라마 촬영 때문에 디오는 함께 하지 못했고 예. 또 백현이도 아직 복무 중이라서 같이 하지 그쵸. 못했는데 오랜만에 다 같이 이렇게 모인 자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끼리도 웃고 떠드는 시간 가질 수 있어서 되게 재밌게 촬영했던 것 같아요. 근데 서로 많이 바쁠 텐데 이렇게 모이는 거는 누가 네. 한 명이 모이자고 해서 모이는 거야? 아니면 누가 뭐랄 것도 없이 이렇게 누가 모임을 주도해요? 어떻게 저희는 만나요? 아무래도 너무 제각각 스케줄이 너무 달라서 역시나 리더 형인 수호 형이 아. 이제 저희 단톡방에 있어요. 저희 멤버들끼리는 톡방에 네. 이제 언제 시간 되는 사람 이렇게 해서 그 사람들끼리 모인다든지 아니면 정말 중요한 자리에는 우리 다 같이 모여야 될 일이 있으면 그때 다 같이 모이고 주도는 항상 수호 형이 하는 그러니까 편이에요. 수호가 리더로서 예. 예. 아우 참 훌륭해요. 아, 너무 훌륭해요. 예. 예전에는 정말 어린 마음에 몰랐었는데 지금 와서 모를 수 있어. 보면은 아, 형이 정말 많이 우리를 많이 생각해주고 있었었구나. 리더로서 정말 대단한 형이었구나. 한 번 더 느끼게 되더라고요. 예. 네. 맞아. 리더가 또 잘해야 이게 또 잘 네. 모임 같은 게 이루어지고 그럼요. 회계가 처리 잘 돼야 이게 똑 부러져요. 예, 그런 게 또 잘 되더라고. 맞아. 똑똑해요. 너무 똑똑해요. 그렇구나. 네. 회계까지 또 다 보고 있어요. 아, 대단합니다. 예. 네. 정말 형 없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그러니까. 네. 자, 그렇다면 자 이번 주 월요일에 발매됐어요. 첸의 네. 세 번째 미니 앨범 사라지고 있어 얘기를 한번 해보죠. 3년 만에 선보이는 솔로 앨범. 전역하자마자 바로 발매를 했는데 앨범을 만들기엔 시간이 좀 부족하지 않나요? 제가 사실 7월 말쯤부터 준비를 해서 그때 당시에는 충분히 여유가 있겠구나 생각했는데 네. 사실 뮤직비디오까지의 총 과정이 정말 빠듯했어요. 마지막에 이제 저희 뮤직비디오에 박혜수 배우님도 나와주시고 정말 섭외 과정에서 너무 어려움을 많이 느꼈었는데 막상 준비를 하다 보니까 저도 너무 오랜만에 하는 준비다 보니 조금 어려움도 많아서 삐걱대는 것도 있다 보니까 그게 결코 여유로운 시간은 아니었더라고요. 네. 박혜수 배우님도 네 너무 네. 감사하겠다. 어우, 네. 그분 좋은데 저는 팬이었습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앨범을 근데 발매한 지 이틀 만에 야 이런 거는 막 예상을 하나? 글로벌 앨범 차트에서 브라질, 멕시코, 칠레, 인도, 폴란드, 인도 등 정말 총 31개 지역에서 1위. 저도 이거 기사를 봤습니다. 이런 거는 네. 예상은 좀 하나요? 저는 전혀 예상치 못했어요. 어느 정도 그럼 노리나? 그래도 제가 예. 저는 이번 앨범에서 뭔가 저는 정말 다 내려놓고 예. 그냥 단순히 저의 노래를 들어주신 것만으로 너무 감사한 마음을 갖고 시작해서 그런지 기대는 하거나 뭔가 노려보진 않았던 것 같아요. 정말? 만약에 노렸더라면 노렸더라면 저희 회사에서 정말 많이 노려주지 않으셨을까. 그러니까 노리면 그래도 한 2, 3위 뭐 이런 거는 노리나? 글쎄요. 근데 이렇게 1위를 그냥 1위까지 해서 저도 기사를 보고 솔직히 좀 예. 미소를 짓게 됐습니다. 와, 박수 한번 칠게요. 야, 이게 말이 그렇지. 자, 글로벌 앨범 차트에서 총 31개 지역 1위. 네. 역시 엑소 첸이네요. 네. 근데 뭐 정말 이렇게 깜짝 놀랐다고 미소가 네. 지어졌다고 하는데 활동하면서 1위라는 기록을 수도 없이 많이 봤을 텐데. 네. 그래도 이렇게 솔로 앨범 전역하고 나서 네, 이런 거 기분이 좀 다를 너무 것 같아. 기분이 좋죠. 특히 이제 3년이라는 공백기도 있었던 네. 것만큼 이 소식을 저도 접했을 때 감회가 너무 새롭더라고요. 네. 앞으로 처음에 앨범을 제작했을 때 뭐 좋은 성적 이런 거를 떠나서 제가 이 앨범에 제 진심을 담고 제가 노력한 만큼 그거에 맞는 노력이 결과가 따라오지 않을까 이렇게 네. 좀 소박하게 시작을 했었는데 이 기사를 보고 그러니까 1위를 했다는 소식을 듣고 저도 좀 많이 행복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그렇다면 그 곡
타이틀곡 사라지고 있어. 어떤 곡인지 우리 채니 좀 소개를 해주세요. 네, 사라지고 있어는 사랑하는 사람과의 추억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한 모든 흔적들이 단 한 번의 이별로 사라지고 있는 그쵸.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느끼는 그런 안타까움과 아쉬움들을 노래하는 곡입니다. 네. 우리 이 노래 나갈 때 뮤비도 나가나요? 아 뮤비는 안 나가요? 예. 아 아쉽네요. 우리 또 이렇게 했었는데 사실 최파타에서 어제 한번 네. 네, 들어보긴 들었어요. 했는데 네, 감사합니다. 그럼 들었지. 네, 이렇게 예고편처럼 들어주셨더라고요. 예, 우리 채니 네. 나오는데 감사합니다. 자 오늘 한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자 채니 신곡 자 31개 지역에서 1위를 휩쓴 네 채니 신곡 감사합니다. 사라지고 있어 듣고 올게요. 점점 멀어지고 있는 너 이렇게 무너지고 있는 나 쟤네 사라지고 있어 듣고 오셨습니다. 3912님이 뮤비 보는 것보다 종대 얼굴 보는 게 더 좋아요. 노래 나가는 동안 도란도란 수다 떠는 두 분이 뮤비의 한 장면 같네요. 우리 종대가 네. 최대 본명. 네, 제 본명이죠. 예. 김종대입니다. 네. 종대 얼굴 보는 게 더 좋아요 하셨는데 예, 저희가 아주 커다랗게 예, 잡아드리고 아유, 영광입니다. 있습니다. 네. 예. 정대영 씨가 가사를 음미하다 보니 옛사랑 생각이 절로 납니다. 함께했던 추억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가요. 이 계절에 아주 잘 어울리는 네. 노래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정대영 님께서 이렇게 멋진 표현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네. 그치. 네. 파노라마처럼. 그러니까요. 근데 또. 이제 끝이야. 예. 단 한 번의 이별입니다. 이 가사 중에 저는 우리의 처음인 그 장면이 마지막이 되겠지라는 가사가 나오는데 그 단 한 번의 이별. 그게 이별이네요. 네. 자, 우리 2부에도 엑소 첸과 함께합니다. 최종의 파워타임 2부 시작했고요. 사라지고 있어로 컴백한 엑소의 첸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보는 라디오로 아주 가깝게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첸이 손을 흔들어주셨어요. 네. 자, 1부 끝에 첸의 신곡 사라지고 있어 들어봤는데 이재영 씨가 와 이렇게 감미로웠다니 신선하네요. 그동안에는 엑소 멤버로 격렬하게 춤추는 모습만 생각했는데 라고 봐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이제 그룹으로 활동할 때는 그런 퍼포먼스 위주의 무대를 꾸미다 보니 네. 솔로 앨범 준비할 때는 좀 다른 장르 또 다른 그쵸. 색깔을 또 예, 예. 추구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모두가 좀 발라드 장르의 곡이 됐던 것 같습니다. 김건우 네. 씨가 네, 와 가사 그대로의 이별이 순간이 눈앞에 그려졌어요. 가슴이 툭 하고 떨어진 아무 말 못하며 떠나보내는 그녀와의 라스트 씬. 첸 씨의 덤덤한 보컬에 되려 숨도 못 쉬고 들었어요. 아, 여운이 짙네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저 아까부터 댓글들을 읽으면서 느끼는 예. 건데 우리 최파타의 청취자분들께서 이런 감수성이 남달라요. 예, 대단하신 예. 것 같아요. 저도 한수 배워갑니다. 네. 와 되게 진짜 짙으시네요 정말. 네. 가슴이 툭 하고 떨어진 아무 말 못하며 떠나보내는 그녀의 라스트 씬. 근데 이별이라는 게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연인들의 이별은 네. 어제까지 막 톡이 오고 가다가 네. 하루에도 막 몇십 개씩 오고 가다가 그 한순간에 이별이 딱 되면 네. 그 다음날 다 아무것도 없잖아요. 없잖아요. 네. 그게 이별인 것 같아요. 너무 냉랭해요. 예, 냉랭해 진짜. 네.
구하나 고기님이 네, 확실히 첸의 목소리가 좀 달라진 걸 느낍니다. 예전에는 감미롭고 따뜻한 느낌이었다면 지금은 약간 우디향 나는 것 같은 분위기 있는 남자의 느낌이랄까? 첸 본인도 내 목소리가 좀 달라졌다는 걸 느끼나요? 보내주셨네요. 그래요? 우디향 저 너무 마음에 드네요. 그러니까 오늘 이거는 다 가져가세요. 아, 감사합니다. 예, 예. 이거 프린트해드릴 테니까. 제가 정말 많이 감성을 채워가네요. 사실 나이가 들면 살짝 네. 목소리가 바뀌는데 본인은 네. 사실 의식을 못 하고 맞아요, 맞아요. 어렵죠. 예, 녹음한 걸 듣거나 이제 남이 얘기를 할 때 조금 네. 아는데 목소리를 바뀌는 건 정말 저도 제가 녹음을 하면서도 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이번 노래에서는 뭔가 목소리라기보다 기존 제가 노래 부를 때 조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되게 따뜻하게 부르려고 했더라면 이번에는 약간 단 한 번의 이별이 너무 슬프게 와닿아서 좀 소리치듯이 외치듯이 부르게 표현하다 보니 조금 전과는 결이 다른 예. 느낌을 내려고 했던 건 사실이에요. 근데 이걸 이렇게 알아봐 주셔서 우디향이라고 해서 감사합니다. 이야 정확하게 표현을 하셨네요. 그렇죠? 네. 예, 이렇게 알아봐 주셔서 저는 오히려 영광이에요. 구하나 고객님, 네, 네 아주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예, 네. 표현이 진짜 확 와닿았어요. 네. 예, 그 이번 앨범에는 타이틀곡 사라지고 있어를 비롯해서 총 6곡이 수록돼 있는데 이 사라지고 있어를 타이틀로 정한 이유는 뭐 계속 이렇게 좀 들려봐주고 이제 투표로 네. 하나요? 아니면 우선은 이제 저에게 여러 가지 노래를 들려주시면 그냥 저 혼자 속으로 이제 카운팅을 하고 있죠. 이거다. 1등이다. 이게 1등이다. 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사라지고 있어는 사실 처음 들었을 때부터 네. 느낌이 예, 제가 마음속으로 찍어놨습니다. 네. 아, 이 곡을 타이틀곡으로 해야겠다. 라고 찍어놨어서 이 노래를 들었을 때 오히려 이게 저는 지금의 제 노래인 것 같더라고요. 지금의 내가 부르면 정말 내 얘기처럼 부를 수 있는 노래일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주저없이 골랐던 것 같아요. 엑소는 그게 가능하군요. 보통 이제 네. 아티스트가 뽑은 이제 솔로곡이 있고 예. 또 주변에 또 이렇게 예, 있잖아요. 네. 아니면 본인 스스로가 이제 또 앨범 제작하면서 예. 곡도 만들고 타이틀곡 하시는 분들도 정말 다양하게 있는데 그게 이제 다 합치가 딱 됐나 봐요. 일치가. 주변에서도? 저희 회사에서는 예. 정말 감사하게도 무조건 네, 하고 싶은 거를 지향에게 도와주시는 예. 분이라서 근데 다른 분들도 글쎄 뭐 다른 곡도 좋지만 이거를 많이 손을 들었을 것 같은 느낌? 모르겠다. 좀 몇 가지가 있긴 했어요. 예, 예. 이것도 괜찮지 않아요. 아쉬움을 표현해 주시는 딱 그런 몇 가지 곡들이 예. 있긴 했는데 좀 흔들리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첸은 흔들리지 않았고요. 네. 예. 서은지 씨가 첸의 고민이 많이 보이는 이번 앨범 이번 앨범을 만들면서 가장 고민했던 부분이 뭐였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어떤 곡을 녹음할 때 가장 힘들었나요? 네. 가장 고민했던 게 아무래도 꾸밈 없는 가장 솔직함을 추구했던 것 같아요. 뭔가가 내가 이 노래를 부를 때 아름다워 보여야지, 따뜻해 보여야지, 멋있게 부르고 이쁘게 불러야지 이런 것보다는 내가 이 가사를 읽고 느꼈던 거를 노래에 사실적으로 솔직하게 담겼으면 좋겠다에 초점을 두고 제 앨범 제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장 힘들었던 게 역시 저는 타이틀곡이 제일 힘들었어요. 이제 다른 곡들은 사실 하루에 이제 작업이 다 끝나는데 이번 타이틀곡은 한 3차 4차까지 갔던 것 같아요. 수정 녹음이. 예. 네. 그 솔직한 감정 표현을 목소리에 담는 게 쉬운 게 아니군요. 제가 생각하기엔 제일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아직도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기도 그런 것 같아요. 네. 좀 멋있어 보여야지, 뭐 예뻐 보여야지, 뭐 슬프게 보여야지 이런 생각을 하면 벌써 아니니까. 그쵸? 맞아요. 그런 게 있어요. 노래에서도 집중을 해야 되는데 그게 또 안 되잖아요. 네, 많이 분산되잖아요. 그리고 또. 사람인지라. 네. 좀 멋있게 보여야 돼. 네. 또 카메라 앞에 서면 또 그런 욕심이라는 게 또 생겨. 가시기 막 이런 게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딱 녹음하면. 목소리가 좀 네 맞아요. 물론 목소리에 그런 거에 따라서 와닿는 감정들도 있겠지만 네. 오히려 제가 선택했던 그런 것보다는 제가 느꼈던 감정을
담는 게 우선이었던 것 같아요. 네. 아까 그런 식으로 이제 또 생각을 쫙 하면서 네. 네. 자, 우리 수록곡 중 네. 네. I don't even mind 네는 직접 작사를 하셨네요. 예, 네. 어떤 마음으로 쓴 가사예요? 이 곡은 제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음흠. 나의 이 사랑하는 벅찬 감정이 음흠. 너에겐 부담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너의 템포에 천천히 맞춰 다가가고 싶다라는 곡을 내용을 담은 곡인데요. 네. 제가 공백기 동안 좀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서 느낀 게 제가 느끼는 감정을 그 누구에게도 강요되지 않아야 되는구나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생각하니까 너도 이렇게 생각하겠지. 난 널 사랑하니까 넌 나한테 이렇게 해줘야 돼. 이런 바램들도 그쵸. 없어야 되고 그런 것들이 단순히 그건 나만의 감정이고 나만의 생각이지 그거에 대해서 무언가를 바란다거나 그거를 절대 강요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걸 깨달았는데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간 가사인 것 같아요. 와, 철학자가 되셨네. 아, 아닙니다. 아니에요. 창피해요. 창피해요. 네. 좋아요. 자, 그렇다면 이 노래 한번 들어볼게요. 네. 첸이 직접 작사에 참여한 이번 앨범의 수록곡입니다. I don't even mind. Even mind. Even mind. Even mind. 다시 또 눈을 떴을 때 네. 첸의 I don't even mind. 네. 저 이 노래가 이 노래도 너무 좋은데. 마음에 드세요? 예. 네, 다행입니다. 그 앞에 이제 어쿠스틱 기타 네, 맞아요, 소리가 맞아요. 딱 들어가면서 네. 오, 이게 좀 멋스러운 것 같아요. 맞아요. 이번 예. 다른 수록곡들에 비해서 이 곡이 조금 더 섹시함을 많이 담아낸 곡이에요. 아, 난 섹시 쪽이네. 예. 아, 이게 더 좋은데요, 저는. 예. 네, 취향이 확실히 예. 다 다른 것 같아요. 그 곡마다 예. 뭐 섹시면 섹시, 뭐 감미로움 다 다르게 이번에 좀 다양하게 앨범 구성을 만들어봤습니다. 오, 이거 너무 좋네요. 예, 네, 감사합니다. 첸이 네. 사라지고 있어. 뭐 또 이 노래, 뭐 아유, 뭐 수록곡 들을 게 많네. 예. 네, 다 들어봐 주셨으면 좋겠죠. 네. 제 마음에는. 네. 오유. 이거 다 들어야 될 것 같은데 네.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1311님이 엑소 10주년 팬미팅에 첸 찬열 백현은 군복무 중이라 참여하지 못했잖아요. 다시 공연해줄 계획은 없나요? 엑소 완전체가 너무 그립습니다. 네. 그러니까 다 군대 가 있어가지고 저희 멤버들도 예. 다 같은 생각이고 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너무 그립고 완전체 다 같이 서는 무대가 저 글쎄요 꼭 기회가 있지 않을까요? 네,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있어야죠. 네, 당연히 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이제 엑소 멤버들이랑 활동할 때랑 지금 이렇게 솔로로 활동할 때랑 네. 뭐 온도 차이가 있지만 네. 그래서 좀 편한 부분도 있지 않을까? 그렇죠. 아무래도 인원이 많다 보면 예. 같이 움직이기가 네. 오래 걸려요. 서로가 이제 준비하는 속도도 너무 다르고 또 생활 패턴도 너무 다르잖아요. 네. 2시에 출발하더라도 2시에 출발하기가 힘든데 누가 제일 빨리 좀 움직여요? 시우민 형이 시우민. 네, 정말 빨라요. 그럼 네. 누가 제일 좀 늦게? 여유가 좋게 말해서 여유가 있나요? 글쎄요. 저는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아, 그래 네. 늘 여유가 있구나. 네, 예. 네. 자, 나머지는 다 똑같은 것 예. 같아요. 시우민 형 빼고는 다 똑같은 것 같아요. 네. 아, 그러니까 이제 엑소 완전체 앨범 계획도 네, 당연히 기다려 주시면 그렇죠. 당연히 있어야죠. 네, 있을 겁니다. 공하나 이삼님이 첸은 시청률 높은 드라마 OST를 자주 불렀잖아요. 혹시 벌써부터 준비하고 있는 드라마 OST가 있나요? 아, 있어요? 네, 정말. 정말. 네, 영광스럽게도. 정말. 네, 지금 앞두고 있는 OST가 예. 하나 있는데 저희 소방서협 경찰서 드라마의 네, 메인 테마곡을 제가 부르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SBS 네. 거네요. 네, 맞아요. 예. 너무 예. 영광이에요. SBS. 네. 감사합니다. 네. 맞아요. 우리 뭐 태양의 후예 OST 에브리타임 또 뭐 있죠? 맞죠. 저희 뭐 괜찮아 사랑이야 백일의 디오가 나왔던 또 백일의 당구님 또 우리 백현이가 있었던 보복영신 진심이 나타 등 여러 OST를 불렀었는데 예. 또 오늘 또 이 소방서협 경찰서가 우리 그러니까. 최파타랑 또 이렇게 예, 되니까 네.
그거 아주 반응 좋은 것 같은데. 네, 저도 봤어요. 예, 예. 네, 시청률도 너무 예. 좋은 기록을 갖고 계시다고. 우리 첸 델라니까 아주 그냥. 아, 제가 예. 오히려 영광입니다. 네. 자, 소방서 옆 경찰서 OST Heaven for You. 네, 기대해 볼게요. 많이 기대해 주세요. 예. 네. 녹음은 끝난 거예요? 네, 다. 다 준비는 다 끝났습니다. 네, 네. 자주 들어볼게요. 네, 곧 네.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서혜원 씨가 엑소도 이제 후배들이 엄청 많이 생겼는데 그렇죠? 쟤는 군대에서 눈여겨보던 걸그룹 없나요? 요즘 걸그룹 후배들이 엄청 잘 나가잖아요. 에스파, 아이브, 뉴진스, 르세라핌 등등 요즘 군대 원픽 걸그룹은 누구인가요? 저 요즘은 또 달라졌을 텐데. 네, 제가 군 전역한 지도 사실 시간이 예, 꽤 됐으니까. 올해 초에 해서 예. 저 제가 이제 군 생활했을 때는 에스파 네, 저희 회사 그룹이죠. 에스파가 정말 인기가 많았어요. 예. 네, 정말 다 틀어놓고 또 같은 회사여서 그런지 몰라도 같이 생활관에 있던 동기들이 꼭 그렇게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에스파 좋아한다고. 그럼 에스파 네. 후배들은 직접 본 적 있어요? 저는 SM타운 공연 때 저도 이제 직접 봤었죠. 아, 네. 그럼 막 이렇게 와서 너무 네. 인사하겠네요. 네, 인사해 주는데 아직 저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요즘에 이제 후배 그룹들이 너무 많이 생기다 보니까 그래도 전 아직 이 자리가 어색해요. 네, 후배들이 많은 이 자리가 좀 어색하네요. 그래도 이제 이렇게 후배들한테 또 한마디 해줘야 또 잘못하면 혹시 제가 잔소리가 하는 것 같아서 아, 또 그런 건 혹시 요즘은 그렇다니까 선배들 어려워요. 예. 그래서 이 자리가 많이 불편합니다. 아, 네, 에스파였군요. 네. 네. 요즘 뭐 눈여겨보는 걸그룹은 있으세요? 저는 다 너무 좋죠. 에스파도 너무 좋고 뉴진스도 너무 좋고 항상 응원합니다. 네. 어떻게 우리가 다 같이 K-pop 아이돌 시장을 같이 함께 이끌어가는 네. 그냥 같이 일하는 사람들로서 그쵸, 항상 응원하고 있습니다. 그런 또 동료에도 있을 네, 거예요, 네, 네. 그렇죠?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지금 들어야 할 건 광고. 김진욱 씨가 사라지고 있어도 좋은데 수록곡 중 그렇게 살아가면 되어도 엄청 좋아요. 뭐 좋은 게 많은가 봐. 확실히 감성 발라드 제 마음속 1위는 종대형. 항상 응원해요 진짜. 감사합니다. 네. 우리도 얘기했지만 벌써 네. 한 시간이 다 지났어요. 그러니까요. 제가 3년 전과 오늘의 다른 점을 찾는다면 저는 정말 수다쟁이가 돼서 돌아온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더 네. 좋고 아니 그래도 우리가 체디랑 네. 친하니까 네, 그러니까요. 수다 많이 떨었어요. 네. 정말 오랜만에 뵈서 예. 저도 하고 싶은 말들도 너무 많았고 너무 재밌게 놀다 갑니다. 한 시간이 정말 네. 꽉 찼어요. 네, 그리고 내가 그래 첸 이렇게 얘기 많이 하니까 더 좋아. 자 그렇다면은 네. 우리 끝곡으로는 아까 김진욱님이 청해주신 노래 네. 첸의 그렇게 살아가면 돼요. 요 노래 들으면서 첸과 네. 인사할게요. 뭐 첸은 아시죠? 이제 뭐 또 앨범이 나오거나 물론 나와야죠. 엑소 완전체 앨범 나오거나 당연히 나와야죠. 당연히 네 그럼요. 1순위. 1순위로. 네. 네. 꼭 오겠습니다. 자, 네. 오늘 이렇게 해서 챙과 데이트 마칠게요. 너무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OST도 많이 틀고. 많이 예. 들어주세요. 안녕. 넓은 세상에 수많은 우연이 우릴 만나게 해줘. 둘도 우리 사이에 대해 슬픈 얘기를 할게요. 에러.